엄마 너무 더워. 여름이니까 덥지. 에어컨 틀어줄게. 이리 와. 여름은 정말 싫어. 부쩍 통통해진 그린이는 작년보다 더 더위를 탔어요. 엄마 수박 사왔어? 조금 있으면 배달 올 거야. 여름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수박이 나오는 계절이니까요. 그린이네 가족은 모두 수박을 좋아했어요. 일주일에 세 통 넘게 먹는 것 같았어요. 그린아, 천천히 먹어. 그리고 수박씨 먹으면 똥꼬에서 수박 난다? 와, 그럼 걸어다니면서 따먹을 수 있겠네. 아빠, 화분에 수박씨 심어볼까? 수박은 그렇게 쉽게 안 열려. 그럼 만약에 수박이 열리면 레고 사줘. 그래, 열리면 레고 두 개 사줄게. 그린이는 커다란 화분에 정성스럽게 수박씨를 심었어요. 열흘 뒤 아침부터 그린이가 다급하게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 아빠, 수박 새싹이 자랐어. 와, 새싹이 자라긴 자라네. 그럼 여기서 수박이 열리는 거 맞지? 아니야, 수박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아. 그린이는 수박 화분에 열심히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아빠, 꽃이 폈어. 와, 신기하네. 진짜 열리려나? 꽃이 핀 자리에서 열매가 열리거든. 아빠, 그럼 수박 열리는 거 맞지? 아직은 몰라. 두고 봐야지. 여름 휴가 날이 되었어요. 아빠, 수박 화분도 가져가는 거지? 이렇게 큰 걸 어떻게 가져가? 물 줄 사람이 없잖아. 수박이 죽을지도 몰라. 그린이의 말에 아빠는 수목 물주머니를 사왔어요. 아빠와 그린이는 정성껏 물주머니를 설치했지요. 그린이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출발! 그린이네 가족은 계곡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그린이는 집에 두고 온 수박 화분이 걱정되었어요. 물놀이가 끝나고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어요. 그린이는 할머니에게도 수박 화분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가꾸었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셨어요. 할머니의 말에 그린이는 마음이 놓였어요. 다음 날에는 새로 생긴 워터파크에 놀러 갔어요. 그린이는 워터슬라이드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 집에 가는 날이 되었어요. 아빠, 집에 가면 수박이 열려있을까? 너무 기대하지 마. 수박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아. 그린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베란다로 달려갔어요. 우와, 수박이다! 그린이는 할머니가 주신 감자를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수박 화분 자랑도 빼놓지 않고 했어요. 감자 배달을 끝낸 그린이는 땀에 흠뻑 젖었어요. 목욕을 하고 나서 할머니가 주신 수박을 맛보았어요. 그린이네 가족은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감자를 받은 이웃들이 옥수수, 참외, 토마토, 양파 등을 주고 갔거든요. 그린이의 여름은 더운 줄도 모르고 가고 있었어요.